자, 이제 우리가 선적분의 경로 의존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선적분의 경로 의존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어떤 2차원의 상에서 2차원 상에서 한 점에서 다른 점까지 내가 이제 적분을 한다. 커브를 따라 적분을 한다. 그런데 이제 커브를 이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도 이을 수가 있고. 그러면은 경로에 따라서 따라 적분 값이 바뀔까 안 바뀔까 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그 의문이 사실은 뭐랑 연결이 되냐면은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배웠던 완전 미분과 불완전 미분이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증명된 바로는 어떤 주어진 df, 그러니까 이제 그 미분 형태가 주어진 f라는 함수가 있을 때 얘가 완전 미분이면 그 선적분은,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여기까지 갈 때 선적분은 경로에 의존하지 않고 양 끝 점 값에만 의존한다 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df,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했듯이 이제 어떤 mx, y dx 플러스 nx, y dy로 주어졌을 때 얘네들이 이제 완전 미분이면은, 그러니까 요 식이 완전 미분이면은, 완전 미분일 그 조건이 뭐라고 했죠? 요 axy를 y로 미분한 거, bxy를 x로 미분한 것이 서로 같아야 된다 그랬죠. 그죠? 네. 그래서 요 식을 만족을 시키면은, 요 식을 만족시키면은 완전 미분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불완전 미분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완전 미분의 중요한 점이 뭐다? 완전 미분이 되면은 적분을 했을 때 어떤 커브를 따라가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커브를 따라가든 적분 값은 동일하다라는 거죠. 어떤 커브를 따라가든 적분 값은 동일하다는 게 이제 중요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이 df가, 주어진 df가, 그리고 이제 근데 반대로 주어진 df가 불완전 미분이면은 그 선적분은 경로에 의존하게 됩니다. 경로에. 그러니까 이제는 이 선적분은 이제 어떤 커브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진다. 서로 다른 적분 경로는 서로 다른 적분 값을 주게 됩니다. 요게 이제 경로 의존성이고요. 자, 그래서 예제 9-2를 한번 다시 한번 풀어봅시다. 그럼 이제 아까 이전 예제의 적분이, 그러니까 아까 9-1의 적분을 우리가 이제 요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2x 플러스 3y 그죠? 네. 2x 플러스 3y dx 플러스 얼마였죠? 3x 4y 네. 3x 플러스 4y dy로 주어졌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아까는 식이 요렇게 해서 요렇게, 그죠? 0,3에서 2,7로 움직였잖아요. 그죠? 그럼 이번에는 얘가 이제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간다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번에는 0,3에서 2,3으로 갔다가 2,3에서 2,7로 움직인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 0,3에서 2,3으로 갔다가 2,3에서 2,7로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면은 그 직각 경로의 선적분이 동일함을 보여라. 자, 그러면은 일단은 얘를 C1이라고 하고 요 라인을 C2라고 해봅시다. 그럼 C1은 0,3에서 2,3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로에서는, 자, 여기에서 일로 갈 때에는 어떻게 돼? X만 변화하고 Y는 변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적분을 할 때에는 DY는 0이 됩니다. DY는 0이 돼서 두 번째 항이 0이 됩니다. 그러면 비슷하게 C2 경로를 따라갈 때에는 C2 경로 0, 2,3에서 2,7로 갈 때에는 이 경로에서는 DX는 0이 됩니다.
그죠? x가 안 변하죠. 그래서 첫 번째 항이 무조건 0이 됩니다. 여기 dx, dy가 있으니까. 즉, 그래서 여기 이제 c1을 따라갈 때에는 x에 대한 변화량만 생각해주면 되고요. 그러니까 dy는 0이 되고요. 자, 두 번째 c2에 대해서 움직일 때에는 dx가 0이 되기 때문에 요게 아예 없어지고 요거만 신경 쓰면 되는 거. 그죠? 네.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요렇게 적분을 하면은 그죠? 네. 얘네들을 적분을 하면은 이제 아,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럼 이제 첫 번째 텀이 남는 게 사실은 2x 플러스 3y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만 그러니까 그 첫 번째 경로에서 생각을 하면은 윽 다 지워졌네. dx. 자, 그러면 첫 번째 경로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면은 제가 초록색으로 바꿔 볼게요. 첫 번째 경로에 대해서 얘를 적분을 한다. 근데 보면은 아까 2x 플러스 3y였는데 여기는 2x 플러스 9잖아요. 그죠? 왜냐하면은 여기 첫 번째 경로에서는 사실은 이제 y 이퀄 3으로 고정된 거죠. 그죠? 고정.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x는 0에서 2로 변화를 하는데 y는 3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y는 3을 여기다 대입을 하면은 여기는 플러스 9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x 플러스 9가 되는 거고요. 비슷하게 이렇게 2,3에서 2,7로 변화하는 경로에서는 x 이퀄 2로 고정이잖아요. 그죠? x 이퀄 2로 고정. 그래서 여기에다가 2를 대입을 하면은 6 플러스 4y 6 플러스 4y가 돼서 3에서 7까지 이렇게 y가 증가하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요 두 개를 더하면은 이렇게 각각 얘를 적분하면은 x제곱 플러스 9y, 9x 뒤에 걸 적분하면 6y 플러스 2y제곱 그래서 얘를 0에서 2까지 3에서 7까지 적분하면 126이 나온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 계산을 해봤더니 우리가 앞에서 계산했던 거랑 값이 똑같잖아요. 그죠? 앞에서도 126이 나오고 이번에도 126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경로가 다른데 아까는 요렇게 직선을 따라갔는데 직선을 따라간 거랑 요렇게 직각으로 움직인 거랑 적분했을 때 값이 동일하다 라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완전 미분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완전 미분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보려면 뭐다? 얘를 y로 미분한 거 dy d 2x 플러스 3y를 하면은 뭐죠? 그냥 x는 상수 취급 y에 대한 미분 3 그 다음에 얘를 x에 대해 미분하면 dx, d, 3x 플러스 4y 하면은 얘는 3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3으로 동일하니까 그러니까 3으로 요 두 개가 동일하니까 얘는 완전 미분이었다. 그러니까 그 선에 따라서 커브에 따라서 값이 똑 달라지지 않는다. 동일하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불완전 미분의 선적분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반대로 불완전 미분의 선적분 이번에는 이제 아까 거랑 대비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불완전 미분일 경우에는 경로에 따라서 다른 값을 준다 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했었죠. 그죠? 그럼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그러면 일단 du 어떤 u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는 dx 플러스 xdy다 로 주어져 있다. 그리고 얘가 이제 불완전 미분인지를 확인을 하고 0,0에서 2,2로 가는 거. 그 다음에 0,0에서 2,0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2,2로 가는 그 적분 값을 비교하여라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거를 보시면은 이제 일단 이런 미분형으로 주어져 있으면은 여기가 이제 1이 생략돼 있는 거고 여기는 이제 x가 들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얘가 불완전 미분인지를 확인하려면은 여기를 이제
y로 미분을 해야 되고, 그죠? 여기를 x로 미분해서 두 개의 값이 같은지를 봐야 되는데, 여기 앞부분을 y로 미분을 하면은, 앞부분을 y로 미분하면, 자, 1을 y로 편미분한 거니까 0이 되죠, 그죠? 0. 그 다음에 뒤에는 x를 x로 편미분한 거니까 숫자 1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두 개의 미분값이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값은 불완전 미분이 됩니다. 그죠? 지금 불완전 미분이라는 걸 우리가 보인 거고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이제 일단은 불완전 미분이기 때문에 경로에 따라서 그 적분값이 달라질 거예요. 적분값이. 그러면은 어떻게 달라지느냐? 우리가 한번 봅시다.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면은, 자, 첫 번째 경로. 얘가 이제 0,0에서 2,2로 바로 가는 경로. 자, 즉, 이렇게 있을 때 여기 0,0에서 여기 2,2로 바로 가는 경로를 따라간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라인은 뭐가 되는 거죠? y 이꼴 x 라인이 되잖아요, 그죠? y 이꼴 x 라인. 그렇기 때문에 요 경로 위에서는 y랑 x랑 똑같다, y 이꼴 x, 이 선을 따라간다 라고 우리가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 c1 패스를 따라갈 때에는 우리가 이제 지금 보듯이 이제 x에 대한 미분, y에 대한 미분, 그러니까 이제 x의 변화량, y의 변화량 이제 각각 적분을 해주는 거고요. x가 여기는 이제 0에서 변화량이, x도 0에서 2까지 변하고 y도 0에서 2까지 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갈 때 x도 0에서 2까지 변하고 y도 0에서 2까지 변하고 요렇게 적분을 분리해서 우리가 쓸 수가 있죠. 분리해서 쓸 수가 있고, 그래서 요렇게 각각을 적분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요거는 적분하면은 그냥 x가 되고 여기는 적분하면은 2분의 1 y 스퀘어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0에서 2까지 적분하고 0에서 2까지 적분하면은 얘를 적분하면은 전체 값은 여기는 이제 4 빼기 0 되고 여기는 이제 마찬가지로 2 대입하면은 2의 제곱이니까 4고 빼기 0 하면은 이제 4. 여기. 네. 그죠? 여기는 4, 어? 잠깐만. 이게, x 제곱이 아니네. 여기 지금 오타가 났네. x잖아요, 그죠? 여기. 그러니까 이제 x에다가 2를 대입하면은 2 빼기 0. 여기에는 이제 넣으면은 2분의 4 빼기 0 하면 여기도 이제 2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 더하기 2 하면은 4가 되는 거죠. 2 더하기 2 하면은 4. 그래서 이렇게 따라갈 때는 값이 4가 되는데, 자, 이번에는 아까처럼 이렇게 이제 직각 경로를 따라간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직각 경로. 요렇게, 요렇게 경로를 따라간다고 하면은 아까 했듯이 요 C1, C2를 나눠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C1, C2를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얘네들을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면은 첫 번째는 아까도 봤듯이 이제 첫 번째 경로를 따라갈 때에는 여기 첫 번째 경로를 따라갈 때에는 y는 0, 그 다음에 이제 dy는 즉 0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경로를 따라갈 때는 x값이 x가 2로 고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x가 2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얘를 미분한 거는 0이 되는 거죠, 그죠? x의 변화량은 0,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러면은 처음 이제 경로를 따라갈 때에는 dy가 0이니까 앞에만 남아있는 거죠, 그죠? 앞에만 남아있고 두 번째 경로를 따라갈 때에는 dx가 0이 되니까 앞에가 날아가고 뒤에 x, dy만 남는데 뭐다? x는 2니까 요거를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요렇게 요렇게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x를 0에서 2까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1이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얘를 적분하면은 x가 되는 거고요. 얘는 2니까 그냥 이제 2y가 되는 거잖아요, 적분하면은, 그죠? 그래서 요렇게 적분하면은 0에서 2까지, 0에서 2까지 해서 각각 대입하면은 전체 썸이 6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는 지금 값이 6이었고 요렇게 갔을 때는, 요렇게 직각으로 갔을 때는 6이었고
그 대각선으로 올라갈 때에는 4였기 때문에 두 개의 적분은 시작점과 끝점이 같지만은 적분 값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죠,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요 선적분이 지금 처음에는 잘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면은 몇 번 돌려보면서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 선적분이 왜 중요하냐면은 결국에는 열역학에서 이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열역학에서의 선적분. 우리가 이제 물리학 그 열역학에서는 이제 완전 적분으로 표현되는 물리량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완전 적분으로 표현되는 값은 저 시작점과 끝점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경로는 중요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점이 있는데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오는 적분을 했다. 선적분을 했다. 그러면은 시작점과 끝점이 동일하면은 중요한 결과는 적분값은 0이 됩니다. 어떤 물리량이 완전 미분으로 표현되는 물리량이라면은 걔를 똑같은 데에서 출발해서 똑같은 데로 돌아오면은 전체 선적분은 0이 되게 됩니다. 전체 선적분 0이 되게 되고요. 네. 그런데 이제 불완전 적분으로 표현되는 물리량의 경우에는 시작점과 끝점이 동일하더라도 전체 적분값은 0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실은 뭐 지금 학부 수준의 이제 열역학에서 나오는 물리량 중에 이제 그 뭐냐 불완전 미분 물리량은 바로 이제 열과 일 그러니까 heat과 work밖에 없는 겁니다. 열과 일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일은 이렇게 마이너스 PdV로 적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선적분한 거랑 이제 일을 선적분한 거는 서로 이제 다른 그 결과를 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역학과 관련해서 이제 이 예제를 한번 우리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 네 개의 단계를 거치는 가역순환 과정을 이용해서 1몰의 이산기체에 대한 순환 선미분을 수행하라. 그러니까 순환 선미분이라고 하는 거는 시작점이랑 끝점이 똑같다는 거죠. 시작점과 끝점이 똑같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T 이꼴 500K에서 그러니까 온도가 500K이고 부피가 20리터에 있는 개가 일정 온도에서 부피 40리터까지 팽창한다. 일단은 팽창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일정 부피에서 300K까지 냉각이 됐고 그 다음에 일정 온도에서 부피가 20리터까지 압축이 됐고요. 압축. 그 다음에 일정 부피에서 다시 이제 500K까지 가열이 되는 요런 네 개의 과정을 거친다 라고 생각을 해 봅시다. 생각을 해 보면은 우리가 이제 work은 그리고 일은 마이너스 PdV 요 말인즉슨 부피가 커지면은 이 값이 부피가 플러스가 되면은 이 값이 전체 값이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죠? 부피가 커질 때 피스톤이 이렇게 있고 얘가 이렇게 커질 때 전체 work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는 전체 work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는 이 피스톤 내부에 있는 시스템은 이제 밖에다가 일을 해서 자기 자신은 에너지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work을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일의 총량을 계산해보면은 첫 번째 과정은 20리터에 있는 그 시스템이 일정 온도에서 부피 40리터까지 팽창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PdV를 요 경로에 따라서 그러니까 T 이꼴 500K, V 이꼴 20리터에서 T 이꼴 500, V 이꼴 40리터로 이렇게 팽창한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는 변수가 T와 V 두 가지가 이제 이변수 함수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자 여기까지 썼죠? 그러면 이제 P는 뭐다?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산기체 방정식에 의해서 V분의 NRT. 요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V분의 NRT로 쓸 수가 있고.
자, 그러면은 nrt를 앞으로 빼면은 마이너스 nrt 적분,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적분을 할 때 원래는 이제 t와 v를 둘 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지금 t가 고정이잖아요, 그죠? t가 고정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렇게 밖으로 뺄 수가 있는 거죠. t가 고정이라서 밖으로 뺄 수가 있고 v만 변하는 거잖아요. v만 20에서 40으로. 그러니까 적분 이제 v가 사실 여기 20에서 40으로 v분의 1 dv. 자, v분의 1을 적분하면은 어떻게 된다? 로그가 되죠, 그죠? 로그 얘를 적분하면은 사실은 이제 로그 v2 빼기 로그 v1이 되니까 얘네들은 이제 이렇게 나눗셈 형태로 분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nrt 로그 v1분의 v2 이렇게 하면은, 자, 여기에다가 이제 1몰 기체 상수 온도 부피, 여기 지금 리터예요, 리터. 네, 리터 1처럼 보이지만은 네, 을 대입을 하면은 요렇게 마이너스 2882줄이다.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의미하는 거는 뭐다? 밖에다 2를 했다.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그 개는 에너지를 잃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2단계에서는 2단계에서는 W는 PDV인데 2단계에서는 보면은 일정 부피잖아요, 그죠? 일정 부피니까 얘가 DV가 0이니까 1도 0이 됩니다, 그죠? 1도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3단계 과정은 온도가 일정하니까 이제 3단계 과정은 일정 온도 500에서 부피 20으로 압축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온도가 일정하니까 얘는 이제 다시 300K 에서 이제 압축되는 거죠, 그죠? 압축. 그러니까 이제 300K 40리터에서 300K 20리터로 압축되는 과정인 거죠, 그죠? 3단계 과정은. 그래서 비슷하게 1단계와 비슷한 과정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자, DW는 마이너스 PDV로 쓰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P를 V분의 NRT로 치환을 한 다음에 대입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NRT를 밖으로 빼는 거죠, 그죠? NRT를 밖으로 빼면은 요거만 남고요. 자, 요거만 나오면 아까랑 마찬가지로 로그 V1분의 V2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썼을 때 똑같이 1몰 이렇게 하고 부피에다가 이번에는 40, 20 넣으면은 이번엔 사실 아까랑 똑같은 계산인데 이제 온도만 300K으로 바뀌었죠, 그죠? T만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1729가 나왔다는. 그러니까 이번에는 피스톤이 얘가 이제 압축이 되는 거죠. 압축이 되면은 어떻게 된다? 압축을 하려면은 결국에는 밖에서 뭔가 내가 뭔가 밖에서 일을 해야지만 피스톤이 압축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플러스라는 거는, 여기 부호가 플러스라는 거는 시스템이 일을, 에너지를 받았다 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에너지를 받았다. 자, 그래서 이제 전체 일의 양은, 전체 일의 양은 우리가 다 더해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스템을 생각을 해보면은 얘가 이제 처음에 500K 20리터에서 40으로, 자, 그러면 여기 이제 TV로 해봅시다. 500에 20에 시작을 해서 40으로 갔다가 여기에서 300K으로 냉각이 됐다가 여기에서 압축됐다가 그 다음에 네 번째 스텝에서는 이렇게 가열이 됐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사실은 한 바퀴를 뺑 돌아왔단 말이에요. 한 바퀴를 뺑 돌아왔는데 지금 네 번째 단계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스텝 4에서는 DW가 0이죠, 그죠? 그러니까 부피가 0, 부피 변화가 0이니까 마찬가지로. 그래서 두 개의 1에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올 때 했던 2를 다 더해보니까 마이너스 2882 플러스 1729, 즉 1153줄의 2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한 바퀴 돌아왔지만은 전체 일의 미분은 불완전이기 때문에 한 바퀴를 돌아와도 값은 0이 되지 않는다는 거. 이 말인 즉슨 얘가 이렇게 이제 밖에다 일을 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밖에다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기체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자동차 엔진에서 일어나는 일을 생각을 해보면 자동차 엔진이 낮은 온도, 낮은 부피에 있다가 폭발을 하면서 높은 온도가 되고 팽창을 했다가 다시 압축되고 냉각되고 이 사이클을 계속 반복을 하잖아요. 그죠? 자동차 엔진에서는. 근데 이렇게 엔진에서 이렇게 쭉 반복을 하면은 자동차 엔진이 이렇게 한 바퀴 돌아왔을 때 에너지 변화가, 그러니까 일을 하는 거, 외부의 일을 하는 거의 변화가 빵이라면은 외부에다가 아무런 일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에너지는 보존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엔진이 움직여도, 엔진이 작동을 해도 밖에서는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밖에서는 내가 어떤 유용한 에너지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자동차가 엔진이, 그죠? 실제로는 자동차가 움직이잖아요. 그죠? 엔진이 이렇게, 엔진의 피스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죠? 그러니까 즉, 엔진의 피스톤이 이렇게 TV를 했을 때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고 팽창하고 다시 압축됐다가 냉각되고 이 사이클을 계속 돌면서 여기 이제 DW만큼의, 그러니까 얘를 이제 다 적분한 이 값만큼의 에너지를 밖에다가 한다는 거죠. 밖에다가. 그러니까 가자 자동차 예를 들면은 이제 자동차에다가 해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가 움직인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불완전 미분의 경우에는 한 바퀴 돌아와도 0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완전 미분으로 되는 물리량은 이렇게 한 바퀴 갔다 오면은 0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선적분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제가 조금 천천히, 네,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면은, 네,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중적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